좀 쉬셨어요? 네, 어제 조금 자고 지금 이제 또 오전 운동 하고 나왔어요. 아, 오전 운동은 어떤 거 하세요? 주로 뭐 웨이트나 보강 훈련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저희 한 달에 두 번씩 울산에서 멀리서 저 보러 와주시는 여기 트레이너 쌤이거든요. 먼 길 오시느라 매번 고생하시겠네요. 네, 얘가 고생을 시킵니다. 아무래도 강화를 하려면은 쌤이 필요해가지고. 선수님 평소에 웨이트 많이 하시는 거죠? 더 많이는 안 돼요. 좀 웨이트업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웨이트 좀 초보예요, 초보. 그래도 유튜브 보니까 복근은 되게 선명하시던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지 몰라, 맞지? 엄청 선명하게 나오시던데요, 네, 복근이? 좀 빛을 내고 네. 네. 자, 우리 기분 좋게 코어부터 합시다. 플랭크부터. 네, 30초 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봐, 보시고 엎드린 거예요. 네. 자, 그대로 레그업 하나, 둘, 셋, 다시 게 네, 마라톤 선수니까 많이 합시다. 20개요. 아, 오케이. 네. 자, 들게 업 하나, 다운 둘, 다운 반대 체인지 셋, 다운 넷, 다운. 오케이. 자, 어깨 살짝 푸시고요. 아. 자, 이제 사이드 토요일까지 꼬고요. 똑같이 30초 유지. 그래도 다리 벌리고 20개. 오케이, 좋아요. 다리 덮이고 그대로 유지. 발목 힘주고. 오케이. 등 조금만 더 가슴 열고, 그렇지? 아, 근데 힘들다. 똑바로 안 했네. 다운, 셋, 다운, 넷, 다운, 다섯, 다운, 열, 다운, 오케이. 와, 아이고, 네, 반대쪽 갈 겁니다. 왜? 저 집에 있긴 있어. 어디가? 에어컨 틀어라는 거 아니야? 자, 다리 끼우시고요. 예. 다리 중반부에. 레드 레스타로 잡고 네? 계속 가! 네 오케이 오. 고! 고! 어, 나 승리 났다! 고! 이것도 코어 운동이에요? 아, 이건 엉덩이 운동입니다. 아. 네, 엉덩이 벌리는 근육이 중둔근이라는 근육인데 마라톤 선수한테 특히 중둔근이 되게 중요한 거죠. 더 깊이 업! 더 내려가야 돼! 셋! 업! 무릎 벌려야지! 네! 벌리면서 업! 더 내려가야 돼! 업! 오케이! 어, 좋아요! 자, 밴드 빼고 자, 우리 이제 스쿼트 하러 갑시다. 이렇게 앞으로 오고 그렇지. 자, 가자. 이렇게 빼고 하나 꼭 업! 그렇지, 더 내려가고 무릎 벌리고 둘, 무릎 더 벌려야 돼, 더 벌려야 돼, 더 업! 하나, 그렇지. 어, 무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경작 클라스! 숙이기도 한데 네 이렇게 오고 갑시다. 하나, 네, 이렇게 빼고 무릎 벌리고 더 벌려, 더 벌려 더 벌려, 업! 그렇지, 시선 밑으로 둘, 오케이, 열, 업! 오케이, 가서 내리고 탕, 끝! 아, 삐가! 나 삐가! 여기 뼈밖에 없어졌어. 오늘 최고 무게 같은데? 아, 저것도 무게 높은데요? 50kg래요. 나 못 무게거든요. 제가 승길이 들러 갑니다, 지금. 승길 안전하니 들어줄게. 내려가자, 내려가. 하나, 더 내려가, 더 내려가. 어? 둘,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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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려가. 어? 오케이. 자, 셋. 오케이, 내리자. 어? 되자. 되자. 못하죠. 야, 니가 지금 안 하니까 못하잖아. 역시 하고 나면은 러닝 할 때 많이 도움 돼요? 네, 이게 그래도 샷 쉴 때 이런 운동들을 더 빡세게 하거든요. 뛸 때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뛰는 거를 했을 때 확실히 힘을 받고 좀 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거기서 가자. 오케이. 둘, 그 자세만 만들어. 그렇지. 셋. 다섯. 그렇지. 오. 아, 약간 박수 쳐줘야 돼. 잘한 건 격려해줘야 돼. 저는 이런 아, 사람이에요. 진짜 대박이다. 최고. 2021년 첫 칭찬. 야, 야, 친한 척해. 첫 칭찬. 친한 척해. 셋. 이거 보여줘. 다섯. 뭐예요? 쌤, 이거님 뭐예요? 근육이에요? 전환근. 전환근. 다시 보였어요. 이거 아무도 안 돼. 스윙.
숙제 많이 내준 우리 신하니까 오늘 딱 여기까지. 네. 네.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 운동 끝나셨어요? 네. 저 다리 부달려도 죽는 줄 알았어요. 트레이너 쌤이 네. 계속 경자라고 하던데 경자가 별명이세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지어준 별명이에요. 아. 경자 클래스.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 아세요? 따라한 것 같아요. 네, 친구가 정해줬어요.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유튜브는 시합을 뛰면서 이제 제 영상을 못 보잖아요. 저는 제 시합 영상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너무 정신없이 게임을 하니까. 그쵸. 네, 제 경기 영상을 좀 남기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들이 많이 없어지고 제 몸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브이로그식으로 많이 올라오고 또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요즘 러닝 팁 같은 거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빨러미, 빨러미. 그리고 해야 됩니다. 우선은 2층으로 되어 있고요. 네, 신발 많죠. 좀 지저분해요. 오, 집이 크네요. 여기가 옷방인데 네. 여기서 좀 쉬고 있어요. 아, 선수님은 아까 새벽에 봤던 거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죠. 새벽 운동하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좀 쪽잠 자고 또 오전 운동 가고. 아. 밥을 계속 여기서 먹어야 돼서. 여기는 식당이라고 하죠? 네. 아, 선수단 식당? 네, 여기서 다 모여서 먹고 있고. 여기가 이제 휴게실인 거예요? 네, 여기서 쉬는 곳과 선수들 아. 다 밤 입고 각자. 아. 이 정도입니다. 네. 이제 그럼 식사하시는 거예요? 네. 아침에도 집밥 드셨다고 하던데 따로 식단 조절 안 하세요? 네, 저희는 그냥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돼요. 주는 대로 안 먹으면 또 엄마가 혼나고 혼내키고. 체중 조절이 없으니까. 체중 조절이 없어요? 뛰면은 아. 거의 빠지고 하니까. 아.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체중 조절하는 종목들. 아. 우린 빠질까봐 겁나는 거 아니야? 아, 우린 너무 빠져도 또 힘 없거든요. 아, 근육이 빠지니까. 저희 엄마는 저보고 할머니 같다 그래요. 맨날. 너무 말라서. 맞아, 엄마? 저희 엄마 보세요. 얼마나 튼튼한데. 근데 이렇게 딸이 운동하는 거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지가 뭐 원해가 하는데 뭐.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좀 안쓰럽지 않으세요? 안쓰럽 때도 있지 뭐. 엄마가요, 그 올림픽 때 쓰러졌잖아요. 네. 그 영상 보고 울었대요. 저희 엄마 진짜 잘 안 울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물은 말이 가방이 안 뜨겁더라. 어머니께 최근호 선수는 어떤 딸이세요? 어, 내게 있는 소중하죠. 그게 나야? 그럼어. 그럼어. 딸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아라.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 나한테 왜 질문을 해, 엄마. 답변을. 나는 바라는 게 없어요. 아픈데 없지. 그냥 몸만, 네 몸만 건강해라. 1등이고 2등이고 그거 필요 없으니까 네 몸만 건강해라. 그거지 뭐. 그거는 뿌리라. 어머니 선수님께 어떤 존재예요? 고맙죠. 그냥 엄마가 나 낳아줘서 나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항상 고맙고 그냥 엄마는 엄마예요. 네. 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 때문에 열심히 뛰고 있어요. 이제 점심 다 먹었고 이제 저는 오후에 치료를 하러 가야 돼서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억지로 이런 게 없고 이제 자연스럽게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라이트 시청자분들이랑 네. 예, 최경선 선수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도 좀 많이 봐주시고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희 육상 이렇게 마라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마라톤 3행시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마라톤은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다른 거 달리자 이런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달리기. 달리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달리기로 해볼게요. 달 달리자 리 니랑 내랑 같이 기 기분 좋다 애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